무속인도 사랍니다. 올 마이 핏 피비. 박수! 처음에 신이 선택한 사람으로 청관이라는 소술신당 청관이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인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 나가게 됐고 그 뒤에 이제 어떤 선생님하고 인연이 돼서 엑소시스트라는 이제 나라는 사람을 가지고 테마라는 것도 그 선생님하고 공부를 했었고 그리고 몇 년 동안 이런 방송을 왔다 갔다 하면서 같이 가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공부가 끝난 상황에서 그 소설신당이라는 당호는 이제 신에서 내려받은 게 아니라 이제 내가 어떤 당호가 없이 가다 보니까 이제 만들어준 거거든요. 만들어준 상황에서 이제 다시 공부 끝나고 내 길을 가야 되겠다. 공부가 끝난 상황이니까 내 길을 가야 되겠다 하다 보니까 선생님하고 나오면서 따로 떨어져 나오면서 이제 이런 저런 경우로 인해서 기도를 하고 새로운 자리 터전 마련해서 와서 기도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이 선생님이 내려준 당호가 아닌 신에서 내린 당호를 들고 이제 가게 됐어요. 당호는 용불사로 신에서 내려주셨고 청관이라는 그 이름은 기도를 하면서 물어봤죠. 내가 신령님한테 청관이란 뜻이 도대체 뭡니까? 하고 하늘에 열 가지 죄를 가지고 태어났으니 이 땅에 내려가서 네가 열 가지의 좋은 일을 하면 좋은 일도 있을 거라는 무당의 다른 말이 청관이란 뜻이고 하늘이 내린 사람? 하늘에서 너는 인간 구제에 종생하고 살아라. 그 뜻으로 내린 당호는 용불사로 신에서 내려주셨고 용불사는 보통 뭐 용궁불사 이런 것도 있지만 용불사는 이제 그 줄력에서 오는 당호? 저는 청관이고요. 용불사라는 당호를 가지고 있는 이제 처음으로 여러분하고 같이 좋은 말을 나누고자 이렇게 섰습니다.